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 하락의 시기에서도 뭐 이겨낼 수 있는 무기들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대표님 뭐 하세요? 뭐라고? 뭐 하세요? 떡실신. 안 웃겨? 웃겨요. 연기파 잘했어. 안 웃기지만 대표님이 웃으라면 웃는 연기. 원래 이게 우리 밸런스 회사의 전통적인 안 웃겨에 대한 대답이야. 나한테 해봐, 안 웃겨 해봐. 안 웃기세요? 됐지? 오늘 떡실신에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 오늘 떡실신에서 제정신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전저점을 붕괴하면 한 단계 쿵 하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전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화가 되게 불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크게 하락했네요. 거래소는 3.02%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5%가 하락했습니다. 5.07%. 여러분들이 계좌에 평균적으로 코스닥 평균으로 보시면 되니까 오늘 하루에만 5%가 계좌 잔액이 날아간 거고요. 월봉으로 전환하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9월달 아직 화수목금 4일 더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까지 코스닥 14%가 빠졌고요. 거래소도 오늘까지 10.16%가 빠졌습니다. 농담처럼 꺼낸 안 되지만 떡실신 하신 분들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오늘 3% 코스닥 5% 빠진 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요. 월간으로 바꾸면 우리가 보통 뭐 야구에서도 3아웃 체인지라고 하고 음주운전도 3번 하면 뭐 큰일 나죠. 3번 하면 이제 다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런데 10% 이상 3번이나 빠졌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란 말인가. 막 2022년 1월 달에 10%, 6월 달에 13%,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아직 거래일수가 4일 남았는데 10% 해서 이렇게 좀 참을만 하면 좀 이제 반등으로 내 계좌가 좀 회복되겠다라고 싶을만 하면 굉장히 좀 의지를 꺾는. 그래서 좀 힘든, 정신적으로 힘들죠. 코스닥은 좀 더 심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15% 빠졌고요. 6월 달에 16% 빠졌고 지금 9월 달에 14% 빠졌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하락률이 더 큰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이제 1년 동안 올해 9월까지 2022년 33% 빠졌고요. 거래소는 아직은 30%까지는 안 빠졌네요. 25% 빠졌지만 지난 고점, 저기 3316% 고점 대비는 코스닥은 올해 1년 동안 9월까지 33%가 빠졌고, 거래소는 올해 9월까지 25%가 빠지긴 했는데 3300 고점 대비는 지금 3300에서 2200까지 33%가 빠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빠질까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빠질까는 사실은 예측일 뿐인데요. 그래도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요 올해 들어서 3번 빠졌던 1월, 6월, 9월이 공교롭게도 딱 전저점을 깨고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는 전저점 깨면서 하루 이틀 한 3-4일 정도 빠지고 바닥을 잡았었고요. 6월 같은 경우는 전저점 깨고 하루 빠지고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지고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지고 해서 거의 한 열흘을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 9월도 전저점 깨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두 번 빠진 거라서 며칠은 더 빠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2800을 깨면서 2700, 2600 가깝게 와서 멈췄거든요. 그 6월달 같은 경우도 2550 정도 깨면서 2500, 2400, 2300까지 왔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 달 같은 경우는 2300 깨고 지금 2200, 2100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2100, 그 2100에서 2200 사이 정도의 좀 단기 바닥이 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면 2100에서 2200 사이에 단기 바닥이 오고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급락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 반등이 오면 이게 진짜 단기 반등인지 중장기 반등인지 오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 단기 반등으로 끝났던 거죠. 7월달은 이제 이번 9월달 이번 주에 단기 바닥이 잡힐 것 같고, 9월달에 단기 바닥 잡히면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대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반등인지 아니면 또다시 재차 하락을 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모로 우리를 떡신신 시키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안 좋은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환율 계속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1431원입니다. 22원이 올랐고요. 1400원 돌파하면서 1409원까지
9원에서 또 20원 올라가면서 1430원까지 너무 쉽게 올라왔네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일단은 나스닥 전저점 아직 안 깬 상태고 다우는 전저점 깬 상태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나스닥을 지키고 있다 이런 건 의미 없고 다우가 일단 깬 게 다행이네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전저점 깰 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우는 이미 깼으니까 다우도 전저점 깼고 우리나라도 전저점 깼고 환율 1430원까지 올라가 있고 금리 인상은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는 안 열리고 하니까 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지수 급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일단 등락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탑다운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건데요. 만약 탑다운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오늘 왜 내 게 다 빠졌지? 뭐 의아하시겠죠. 거래소 34가 오르고 891개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65개가 오르고 1433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34 플러스 코스닥 65니까 딱 98개네요. 그냥 100개라고 치면 되죠. 100개. 100개가 올랐어요. 거래소와 코스닥이 900종목하고 1400종목이니까 2300종목 정도 되는데 2300 중에 100개. 2000개에 100개면 20개 중에 하나 오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한 10개 갖고 있다. 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한 20개 갖고 있으면 1개 오르고 19개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탑다운을 할 줄 알면 자기 자신을 너무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탑다운을 하지 않으면 아, 내 종목 다 빠졌어. 나 죽고 싶어.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탑다운을 한다면 내가 잘못하고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니고 20개 중에 19개 빠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탑다운을 하게 되면 시장에 순응하게 돼요. 아 그래 빠졌구나. 어쩔 수 없구나. 올랐구나. 내가 잘했다기보다 내가 그래도 시장을 잘 따라다니려고 노력했구나. 무슨 뜻이냐면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삼국지를 보거든요. 원래 100부작? 막 너무 긴 게 있어갖고 엄두를 못 냈었는데 그래서 극장판? 10부작인가 뭐 있더라고요. 내용이 막 끊기기는 하는데 상관없어요. 삼국지 내용을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극장판 2시간짜리 한 10개? 그럼 한 3부, 4부까지 봤는데 적벽대전에서 적벽대전은 영화 제목으로도 나올 만큼 뭐 중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전쟁이죠. 그래서 오나라의 송권 그리고 그 대도독이 주유였고 그리고 이제 위나라의 조조가 거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선 적벽에서 큰 전쟁을 치른 건데 조조가 졌죠. 그 제갈량이 막 도수를 막 쓰면서 동남풍을 불어라 막 불어라 동남풍 막 하면서 막 영화에도 나오던데 소설책에도 나왔었죠. 그 조조의 그 수도였던 허창으로 돌아와서 조조가 이제 패잔병들을 앉혀놓고 영화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승패 병가지 상사라는 말로 한 3분 정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마침 지난 주말에 봤네요. 보면서 되게 좋은 말이다 했는데 오늘 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조가 그랬거든요. 전쟁을 하다 보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어딨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것을 이겨내야지 최후의 장수가 되는 건 너무 좋다고 풀주가 있지 마. 뭐 이런 말로써 장수들을 이렇게 북돋아 줍니다. 기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는 모르겠지만 승패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주식에서는 저렇게 바꿀 수 있겠죠. 손익 주가지 상사. 손해와 이익은 주식 투자자에게 늘상 있는 일이에요. 승리와 패배가 병사들에게 전쟁에서 늘상 있는 일이라면 손해와 이익은 주식 투자자에게 늘상 있는 일이에요. 손해가 났다고 아우 나 손해 났어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손해가 났을 때도 이겨내고 이익 났을 때도 좀 약간 자만심을 경계하고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뭐 20개 중에 19개 빠졌는데 자기 자신을 자책한들 또는 뭐 남탓을 한들 바뀔 건 없을 것 같고요. 지수 차트는 하여간 지금 단기 바닥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1월 달의 하락과 반등, 2월 달의 반등, 6월 달의 하락과 7월 달의 반등을 보시면서 이번 9월 달의 하락이 10월 달의 반등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사실 보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거의 다 모든 종목이 역배열로 전환했어요. 삼성전자 또다시 연중 최저점 찍으면서 53,000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 제대로 버티고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조금 아직도 차트는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아, 현대차도 많이 빠졌네요. 네이버 계속 최저점. 기아도 오늘 깨지고 내려갔고. 카카오도 연중 최저점.
셀트리온도 올랐던 거 다시 다 밀리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 뭐 금영주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네요. 뭐 살아있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종목은 거의 없고 뭐 오늘 플러스 난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 클래프톤, KT, 뭐 삼성전기가 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합니다. 조족지열 같은 거예요. 세발의 피로 몇 종목이 올라간 것뿐이죠. 거래대금에서도 어떤 종목을 찾기란 난감하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던 건 대우조선해양인데요. 3,500억 터졌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왔죠. 한화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한다는 기사와 함께 거래도 터지고 주가도 올랐고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거래 터지면서 10%나 빠지는 같은 한화 그룹인데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한화 솔루션도 오늘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대우조선 인수 추진이 한화 그룹에 뭐 얼마나 좋은 거야? 대우조선 해양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시장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보고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에서 오늘 탑30의 상승률을 보면 4%예요. 4%. 32등은 3%대. 오늘 같은 날 진짜 의미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종목 남짓 플러스가 난 거니까 의미 없죠. 상승 종목의 공통점을 찾기란 쉽지 않죠. 뭐 이렇게 뭐 500종목, 1000종목, 1500종목이 올랐을 때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공통점을 찾는 건데 상승률 찾기가 근데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사실 의미 있는 건 저런 거죠. 지수가 단기 바닥을 어디에 칠지에 대한 단기 바닥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단기 바닥을 어디에서 칠 거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말에 단기 바닥을 쳤었고 6월 말에 단기 바닥을 쳤었던 그 위치들이 과연 이번 9월에는 언제 나올 거지? 내일이 화요일이죠. 저는 빠르면 내일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니까 편하게 하는 거예요. 1월 말이나 6월 말 같은 단기 바닥이 저는 빠르면 내일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늦어도 수목 이번 주 안에 9월 말 전까지 왜냐면 이번 주 금요일이 9월이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9월 말 전에 단기 바닥이 오고 다음 주 10월 달은 한 초중반까지는 반등을 다시 뭐 한 2300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 2100에서 2150 뭐 2200 뭐 어딘가에서 바닥을 친다면 다시 2200 그리고 2300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계속 체크해야 될 것은 환율 1430원까지 왔는데요. 진짜 1450원, 뭐 1500원 이렇게 하루 20원씩 오르는 대응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환율도 너무 급등을 하고 있고 지수는 너무 급락을 해서 10% 이상 3번씩 빠지고 있고 2300종목 중에 100개도 안 오르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언젠간 끝나기 때문이에요. 최악이라는 말은 가장 나쁜 순간이거든요. 가장 나쁜 순간은 언젠간 끝나요. 왜? 그거는 경제나 주식이나 우리 인생이나 다 똑같죠. 경제학에서도 쇠퇴기를 지나서 경기 바닥, 또 상승기를 지나서 경기 천정, 다시 또 쇠퇴기를 지나서 경기 바닥, 요 사국면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바닥, 상승, 천정, 하락.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바닥이겠죠. 최악이 당연히 지나니까 또 상승도 오고 천정도 오는 거죠. 저는 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이 바닥이다는 아니지만 그 바닥의 시기, 바닥이 형성되는 한두 달의 시기가 요번이 저는 마지막 시기라고 봐요. 하반기 바닥론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아직도 하반기 요번에 찍는 바닥이 진바닥일 확률이 저는 높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진짜 바닥을 어디서 찍는지 바닥을 찍고는 좀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댓글 한번 본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이렇게 좀 지수 한 2% 빠졌을 때 이세무사도 손해보잖아. 당연하죠. 사실 그 댓글에 쓸 필요는 없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수가 2% 3%씩 빠지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추세 추종을 해요.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 좀 더 강하게 수익 나기 위해서 또는 지수가 하락할 때 좀 내 몸 보존하기 위해서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 날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지 당연히 손실은 납니다. 9월 달에 주식 손실은 당연히 났고요. 근데 반면에 또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선물 옵션은 잘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락의 시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들이 하나씩 있으면 좋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9월 달 지수 한 10% 빠졌거든요. 옵션 반 운영해서 하는 계좌 보여주면서 하는 거기에도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옵션반 분들은 어쨌든 옵션에서 하는 자금은 지수가 떨어져도 원금을 보전하고
수익까지 나고 있는 상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기 상황일수록 계속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중장기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무기를 뭘 만들 것인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는, 바닥을 지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는 그 시기에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운 첫 번째 좀만 빨리 부를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100억 부자 되겠습니다. 이정현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10시 40분 현재 전저점 붕괴하면 강한 하락이 오는 게 공식과 같은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빠지네요. 우리 증시 앞장서서 빠지는데요. 거래소 마이너스 2.47%, 코스닥 마이너스 3%대 하락입니다. 중요한 지수인 거래소 지수 2229포인트인데요. 2200포인트는 당연히 깨고 내려갈 차트로 보이네요. 이번 하락이 어디서 멈 출지는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하지만 일단 추측해보면 1월 10.56%, 6월 13.16%인데 이번 9월 오늘까지 9.57% 하락입니다. 사실 월봉을 과거까지 살펴보면 IMF 1998년 이후 24년 만에 1년에 월간 하락률 10% 이상 하락이 3번 발생하는 건데요. 이번 주 오늘 포함 5거래일이 남았는데 2200을 살짝 깨는 수준에서 자율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1월 이후, 2월, 6월 이후, 7월을 보시면 그러한 반등이 오기는 했지요. 물론 추세 하락하에 저항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밀렸지만 말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오늘의 등락 현황을 보면 거래소 상승 41, 코스닥 상승 78로 2000 종목이 훨씬 넘는 종목 중에 120 종목 정도가 올라서 20 종목 중에 하나 오르는 장세를 연출하네요. 일단 금리 인상 0.75%, 환율 상승 1430원, 지수 하락 전저점 붕괴에 2200포인트 근처네요. 최악의 상황이고 더 최악은 무엇이 남았을까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는 역추세에 이미 굉장히 조심들 하고 있을 것이고 중장기 투자는 무엇을 갖고 있더라도 손해이지만 이번 기회에 분산 투자를 이해하고 포트 조정하시고 하락장에도 수익날 무기를 만들어 나가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수년 안에 정고점 3300포인트를 돌파하니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살아남자는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평, 최악의 상황,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